오늘 이단 시리즈 마지막 제목으로 인간의 사후 상태와 구원 문제 이것을 좀 다루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마다 교회마다 학자마다 의견이 다 다른데 대체로 이제 크게 나누면은 죽은 다음에 몸에서 영혼이 분리돼서 별도로 존재한다.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또 영혼은 멸절한다. 사람이 죽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주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은 죽을 때 영혼이 분리되어서 악한 자는 영원히 타는 지옥에 그리고 선한 자는 천국에 간다. 영원히 분리돼서 간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멸절한다고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참 이상한 분위기가 한국에 또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문제를 다뤄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6달을 씨름해서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안 그래도 의심스러웠었는데 하면서 한 번에 해결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대체로 이것을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요점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고 얼마 후에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채널 7에다가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대한 네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견해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개신교의 견해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 썩는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 않는 생을 가지며 의로운 자의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다시 말하면 부활의 날을 기다린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 고통과 어둠 가운데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린다. 이것이 일반적인 개신교인들의 견해입니다. 천주교는 또 조금 다릅니다. 영혼은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체이며 사람이 죽은 후에 의인의 영혼은 천국에 머물다가 최후의 심판 뒤에는 의인의 육신과 영혼이 함께 천국에 거하게 되며 대죄를 지은 자, 죄를 아주 크게 많이 지은 자가 죽으면 그 영혼이 분리되어 지옥에서 악마와 함께 영원한 벌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귀의하여 죄를 용서받았으나 다소간의 흠이 있는 자,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런 자의 영혼은 세상을 떠난 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연옥의 불에 정화된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연옥까지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교회의 또 제3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개혁교회 교리를 이제 정리한 이 볼코프의 교리신학에 보면 죽은 후 의인은 낙원에 악인은 음부에 갔다가 여기서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또 다른 용어를 씁니다. 낙원 음부에 갔다가 예수 재림 시 부활한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여 의인은 천국으로 가서 영생을 악인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조건적 불멸 견해가 있습니다. 이건 재림교의 기본 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불멸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며 죄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경우에만 영육이 함께 불멸한다. 그 불멸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어있던 자는 부활을 통하여 산 자는 불멸의 몸으로 변화를 받아 시작된다. 악인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 후
불로 소멸되는 것이다. 죽어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불멸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 교리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역사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지만 여러분도 상당히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혼불멸설의 기원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됩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가지고 사탄이 이제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거짓말을 할 때에는 이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했고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불멸한다고 말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틀렸습니다. 그렇죠?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은 분명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결국 사람은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이제 사탄이 자기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죽었으니 자기가 거짓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기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기만수를 썼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결국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죽었고 사탄은 자기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몸은 죽었으나 영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해서 사탄 자신이 그 죽은 영혼의 역할을 대행하면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기만술을 대행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신명기 18장 10절과 11절에 아홉 종류의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복술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을 하는 자, 무당, 진원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 초혼자라는 것은 혼을 불러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의해서 이 영혼불멸설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된 과정이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이론으로 만들어졌느냐? 이 영혼불멸 사상을 가장 철저하게 믿고 있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라를 만들고 떠나간 영혼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저 미라로 돌아와서 살아나길.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 피라밋을 만들어서 그 속에 이제 썩지 않게 잘 또 보관도 하고 뭐 피라밋이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영혼불멸 사상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이집트의 영혼불멸 사상을 헬라의 철학자 피타고라스가 기원전 6세기에 영혼불멸의 기초에서 이 윤회 사상을 철학적으로 체계화시킨 그런 일을 피타고라스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는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기원전 5세기에 이집트를 방문해서 여행을 하다가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혼불멸을 자기의 소크라테스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과 그의 가르침이 죽음이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이제 소크라테스가 믿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가 플라톤입니다. 이 플라톤이 그 선생의 말을 가르침을 잘 듣고 마침내 소크라테스의 영혼불멸 가르침을 받은 수제자 플라톤은 영혼불멸 사상의 가장 열렬한 주창자가 되었으며 그의 논집, 논문집, 파에도는 영혼불멸 사상의 교과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학적 사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대사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학자의 영혼은 사후에 보이지 않은 세계로 갈 것이며 신들과 더불어 축복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러나 육체를 사랑하던 사람의 영혼은 묘지를 왕래하는 귀신이 되어 일이나 독수리와 같은 신체 속에 들어갈 것이다. 참다운 철학자만이 죽어서 하늘로 간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어서 선한 영혼은 천국에, 악한 영혼은 지옥에, 그리고 중간적인 영혼은 연옥에 간다고 결론 짓는다. 이것이 지금 천주교 교리화된 겁니다. 이것이. 자, 그러면 이 헬라의 철학사상이었던 영원불멸설이 어떻게 해서 기독교 교리가 되었냐 하는 겁니다. 이 역사를 잠깐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영원불멸설이 기독교 교리로 된 과정을 조금 뭐 지루하고 딱딱한 내용이지만 한번 잘 새겨서 유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플라톤이 영원불멸 사상을 체계화시켜서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상당히 유명한 신학자고 교부였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주장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고 불멸인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불멸이라고 했고 자신은 영원불멸을 믿는 진정한 신플라톤주의자라고 자처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자기는 철학에서 배웠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터툴리안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악인의 영혼은 지옥불에서 영혼이 탄다고 하는 영혼지옥설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지옥설은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 이 교회 교부가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플라톤의 철학 개념을 빌려서 연옥설을 이제 교리로 서서히 들여왔고 대교황 그레고리는 서기 528년에 그것을 연옥설을 일단 교리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학자가 천주교 교리집을 대표하는 신학 대전을 완성했는데 이 교리집에 영혼불멸 사상과 영혼지옥설 그리고 연옥의 신앙을 포함시켜서 카톨릭의 교리로 확정하는 이 신학 대전을 완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서 이건 소설 비슷한 것입니다. 희곡 시나리오입니다. 작품을 통해서 영혼불멸 사상에 입각한 지옥, 연옥, 천국을 민속신앙으로 소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니까 이 신곡이라는 작품 가지고 그 작품 내용 속에 영혼불멸 사상을 가지고 지옥도 연옥도 천국도 그 연극 속에서 다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신속하게 효과를 내면서 퍼져나간 겁니다. 마침내 교황 레오 10세가 1513년 제5차 라테란 종교회의를 거쳐서 역사적인 교서를 반포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성적인 영혼의 속성에 관하여 그것이 죽음과 더불어 죽게 된다고 감히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거룩한 공의의 동의로서 영혼은 불멸이라고 한 교황 클레멘트 5세의 종교에 따라 지성적인 영혼은 죽게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배척하며 그러니까 영혼 불멸을 반대하고 영혼 멸절을 주장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배척한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그릇된 주장에 집착하는 모든 사람을 멀리할 것과 이단으로 징벌하여야 할 것임을 명하는 바이다. 이렇게 해서 영혼 불멸을 믿지 않고 영혼 멸절을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회의 결의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톨릭에서 만들어온 교리가 어떻게 개신교까지 들어왔느냐, 종교개혁 이후에도 왜 이것이 없어지지 않았느냐. 자, 방금 보신 대로 1513년에 영원불멸 교리가 천주교 교리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불멸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1500년대 가서야 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그때 이 종교개혁의 여파로 프랑스의 젊은 카톨릭 신자였던 칼빈이 1532년에 개신교 신앙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가 개종한 지 2년 만인 1534년 25세 나이에 아주 젊었을 때 이 사람은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죠.
젊었을 때에 영혼 불멸을 반대하는 제세례파 그리스도인들을 신랄히 비평하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최초의 신학 논문인 혼수론을 집필하였다고 역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이 쓴 혼수론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에 이 교리가 개신교회도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논문이 오늘날 일반 개신교회들의 영혼불멸 신앙을 정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칼빈은 장로교의 거의 시조 같은 사람인데 어쨌든 그런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에 앞서서 성서에 입각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위클립, 틴들, 독일의 루터 등이 이미 중세 교회의 영혼불멸설 교리가 이교적인 사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이미 상당히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교 사상이 개신교회까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불멸설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만들어 놓은 완벽한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또 이상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이죠. 이건 사탄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종종 소개했던 이 영적 세계로의 여행, 로저 모너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은 청년 시절에 사탄 숭배하는 교회에 들어가서 사탄 숭배하는 무리와 함께 매주일마다 사탄을 예배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거기 잘못을 깨닫고 나와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밌는 신기한 일들이 이 책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한 일요일 예배에서 대주교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대주교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 사탄 숭배하는 예배에서 주님은 사탄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탄이 우리 시대의 풍부한 과학적 지식과 모든 것을 밝혀내는 이 계몽 정신에도 불구하고 영혼 불멸설을 믿도록 전 세계를 속였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자, 지금 이 사탄 숭배하는 이 교회의 대주교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밝혀져 있는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을 믿도록 전 세계를 속여놨으니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하고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누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재림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이가 속았지만 재림교인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영혼 불멸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왜 이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돌발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주교가 대답하기를 재림교인들을 제외시킨 이유는 그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궁색한 대답을 했는데 다행히 나중에 솔직하게 얘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은 이유는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 이것은 다 실제로 사탄 예배 시간에 있었던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걸 들은 사람이 책을 쓴 거예요. 재림교인들이 성경상에 나오는 창조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영들이 그들을 속일 수 없게 만듭니다. 창조주가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위대한 영적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볼 때 이 창조론을 굳건하게 믿고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에 예배하는 자들은 사탄이 볼 때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개신교인이 되었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성경 기절을 가지고 영혼 불멸을 주장합니다. 왜? 개신교의 신앙은 성경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 불멸과 관련된 성경절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몇 가지, 가장 이슈가 되는 성경절 몇 가지를 여러분이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대체로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들이 이 성경의 원어를 번역할 때 그 어휘를 선택하게 되는데 어떤 단어 하나는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이제 번역자들이 사용하는 거죠. 선택할 때 자신의 지식 개념에서 용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 성경에 기록한 기록자가 뜻하는 원뜻대로 번역되지 않고 번역자의 신념이나 번역자의 사상에 따라서 곡해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많이 있지만 뭐 간단하게 흔한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밥티조입니다. 이것은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물을 뿌리는 세례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로 번역한 거죠. 그 다음에 구약에 네펫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원래 생명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영혼으로 많이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헛갈리게 되고 혼돈이 생겼어요. 그런데 바르게 번역한 우리나라 말 성경들이 덜어 있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66편 9절 개역 성경에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영혼은 네펫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했는데 이 똑같은 말을 시편 66편 9절에 현대인 번역으로 보면은 그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펫이라는 말을 생명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영혼으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의 개역성경에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 푸뉴마로 되어 있는 이 단어를 영혼으로 번역한 겁니다.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빠져나갔다 그런 감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공동 번역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똑같은 단어인데 한쪽에서는 영혼이라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오해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절 좀 몇 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 신은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말이 애매한 겁니다. 여기에서 신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루아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본래 바람이라는 뜻이고 성경에서는 호흡이나 생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말은 불멸의 요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자는 죽음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죽기 전에 기억하라는 말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죽었다는 말의 표현은 여러 가지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죽었다는 말이 여러 가지죠. 돌아가셨다, 서거하셨다, 운명하셨다, 숟가락 놓으셨다. 뭐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전도서 12장 7절에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 말은 히브리인들이 죽기 전에 라고 하는 말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신이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십자가 옆에 강도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던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영혼이 빠져서 천국에 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는
당장 구원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왕으로 임하실 때, 즉 재림하실 때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한 겁니다. 굿뉴스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그 요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He said to Jesus, 그가 예수님께 말했다.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Jesus,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When you come as king, 당신께서 왕으로 오실 때 기억해 주십시오. 그 부탁을 한 것이지 지금 당장 영원히 천국에 간다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강도의 영혼이 그날 하늘 낙원에 간 것이 아니고 장차 예수님 재림 시에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강도의 요청에 대해서 바로 그날 그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언제 성취됩니까? 주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게 정확한 의미예요. 참고적으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만지려고 할 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부활 후에도 내가 하늘에 아직 안 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그 즉시로 천국에 갔다는 말은 전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죽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성경절을 보면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 그러니까 영혼이 멸한다는 말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마태복음 10장은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에 대한 말씀이죠. 핍박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할 수 있지만 또 육체를 죽일 수는 있지만 그 마음속에 간직한 신앙심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핍박하고 몸은 죽일 수 있지만 그 신앙심, 그 마음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뜻으로 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고 할 때 영혼이라는 말은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마음 혹은 정신으로 번역되어야 마땅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4장 2절에 푸시케라는 단어는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마음, 정신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푸시케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이 빼앗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다는 뜻으로 사용된 그런 성경절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절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민중 속에 하나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우화 같은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 집 근처에 거지 나사로가 이제 구걸해서 먹고 있었어요. 근데 둘 다 죽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보니까 이 부자가 보니까 이 자기 집 앞에 거지 노릇하던 나사로가 하늘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이 음부에서 너무 목이 타고 이제 힘이 드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님, 내가 지금 목 타서 죽겠는데 그 나사로한테 좀 부탁해가지고 손에다 좀 물 좀 찍어가지고 내 혀에 좀 대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실화일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실화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면 아브라함의 품에 영혼이 다 이렇게 들어있는 것입니까?
그럼 아브라함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다음에 죽은 자 영혼이 모두 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까? 그건 전혀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또 이렇게 보고 또 손가락에다가 물을 찍어서 입에다가 대달라, 혀에다 대달라. 영혼은 별도로 존재하지도 않지만 존재한다고 해도 눈, 코, 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이 육체에 눈, 코, 입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혼이 무슨 갈증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과 음부 사이가 손가락에 물 찍어서 넣어줄 수 있을 만큼 가깝습니까? 이건 전혀 실제 상황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은 연속해서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청지기의 비유,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지 실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당시 민중 속에 떠돌아다니던 이솝 우와 같이 교훈을 담아서 민중들에게 전하는 그런 하나의 우화입니다. 이집트에서 이것이 우화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져 나왔어요. 하나의 교훈적인 이야기예요. 특히 부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부자들에게 부자는 다 구원은 보장받았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시려고 이 비유를, 이 우화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영혼이 불타는 지옥에 대한 가르침이죠.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시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지옥에 꺼지지 않은 불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성경에 종종 나오는 꺼지지 않는 불,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영원한 불, 이런 표현은 불타는 시간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의 불, 그래서 사람이 끌 수 없는 불을 말할 때에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불타는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불타서 멸망한 결과가 영원하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다.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이것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동성애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즉결 심판을 받고 이제 망했죠.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에 내린 불은 무슨 불이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간적으로 영원한 불이라면 지금까지 옛날 소돔 고모라 있던 자리에 불이 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기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곳을 말하는지 제가 지역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게헨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게헨나라고 하는 말은 게라고 하는 말과 흰놈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게헨나가 되어 있어요. 흰놈은 사람 이름이고 게는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게헨나는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흰놈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땅, 어떤 골짜기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흰놈의 골짜기는 현재 예루살렘 남쪽 비탈의 한 계곡으로 아직도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리던 계곡이 남아있습니다. 그 계곡은 한때 쓰레기를 버리고 짐승의 시체를 갖다 버리는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태우는 불과 연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쓰레기장에서 태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곳을 지옥을 상징하는 장소로 이 흰놈의 골짜기가 이제 불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게헨나가 된 겁니다. 실제로 현재 흰놈의 골짜기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실제 장소는 성경에 흰놈의 골짜기고 이런 골짜기지
지하에 어디선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지하에 어디인가 있다고 가르치는데 그건 전혀 성경과 맞지 않고 역사에도 맞지 않은 것입니다. 이 영원불멸 사상과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부활의 진리는 조화가 안 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윌리엄 틴들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영국 사람인데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책에 한번 봅시다. 그대들은 몸을 떠난 영혼들을 천국이나 지옥 연옥에 둠으로써 그리스도와 바울이 입증한 부활의 논증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 부활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을 매시간 바라보도록 깨우치고 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리와 철학자들의 인간적인 교리를 함께 결합시켜 놓았으나 이것들은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일치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 안에서 성령과 육신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다시 말해보라. 만약 영혼들이 하늘에 있다면 그들이 왜 천사들의 경우와 같지 못한가? 그런 뒤에 새삼스럽게 부활이 있어야 할 까닭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영혼불멸설을 믿으면 부활이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프랑스 신학자 오스카 쿨만은 당대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1958년에 하나의 획기적인 논문을 발표했는데 영혼의 불멸인가 죽은 자의 부활인가 이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내용은 주로 이런 것입니다. 성서적으로 철학적으로 영혼 불멸설을 아주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한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내용은 죽은 자의 영혼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영혼 불멸설의 가르침은 부활의 신앙과는 공존할 수 없는 비성서적인 관념이라는 결론을 내린 그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을 발표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오스카 쿨만을 공격했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믿던 것하고 너무 다르게 이야기를 하니까 공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비난까지 받았는가? 영적 번민을 불러일으키기를 좋아하는 괴물 같은 사람이다. 이런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쿨만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은 어떤 비판자도 자기를 비평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본문 주석으로 성경을 근거로 나를 반론하고자 시도하지 않았다. 나의 글에 대하여 가하는 공격들이 주석학적인 논의의 근거가 되었더라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잘 정리해서 나를 공격했더라면 그 공격들은 내게 큰 감명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나는 철학적인 심리학적인 무엇보다도 감정적인 막연한 이유로 공격받고 있다. 성경 가지고 이 사람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이 영혼불멸설이 부활의 신앙과 공존할 수 없다고 논문을 발표했는데 공격하는 사람들은 무슨 근거도 없고 성경 배경도 없고 그냥 무조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 영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언론사에서 기독교 언론협회에서 주관하는 어떤 포럼에 제가 참석해가지고 저에게는 영혼 불멸이 잘못됐고 영혼 멸절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라고 한 40분 시간을 줬어요. 또 영혼 불멸을 주장하는 사람도 이제 발표를 하고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발표를 했는데 이제 발표가 다 끝나고 집회가 다 마쳤어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제 앞으로 몰려와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해가면서 막 뭐라고 그러던데요. 그게 바로 감정의 표현이지 제가 설명한 것을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는 한마디도 못해요. 그냥 감정 표현이에요. 이 오스카 쿨만이 아마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뭐 이 사람도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소개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검사 출신이고 목사를 하던 분인데 아주 성경을 잘 가르쳤나 봐요. 책도 쓰고 이제 목회도 하고 했는데 1993년에 뇌경색이 와서 이제 병마와 싸우게 되었고 1994년 이후로는 모든 일을 다 접고
뭐 검사일도 목사일도 다 접고 요양을 위해 지방으로 내려와 수년 동안 성경을 몇 번이요? 100번 통독하고 나서 비로소 기존의 나의 견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그 기존의 견해가 무엇인가? 영원히 불멸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을 100번 읽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로잡는 뜻에서 인간의 사후세계 책을 이제 썼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이제 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많이 복사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고 있어요. 이 책의 표지에 보면 죽은 자의 영혼은 없다. 그전에는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많이 보니까 없다. 전생이 있다는 영혼 재생설이나 죽은 자의 영혼이 천당이나 지옥에 간다는 영혼 불멸설은 모두 비성경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완전히 바뀐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니까. 성서 어디에도 육신을 떠난 영혼이 다른 세계에서 생존한다는 말은 없다. 반대로 죽음은 생존의 끝이고 육신이 죽을 때 그 영혼 생명도 끝난다는 내용의 성경 구절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있다. 자, 양심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살아봐야 한 100년 이하 살고 죽는데 그동안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가지고 영원히 불태운다면 그런 하나님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얼마나 이상합니까? 여기 한 네티즌이 이 영원 지옥에 대해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이시네요. 자기를 안 믿었다고 태워 죽일 불을 준비해 놓으시고 암흑도 준비해 두시고 정말 사람이 불쌍하네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정말 불쌍하네요. 믿는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네요. 하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해지나요? 지옥 안 가려고 억지로 믿는 것 아닌가요? 진짜 목적은 지옥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속굴에 들어가기 싫어서 믿는 걸 거예요. 만약 지옥이 없다면 아니면 지옥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만 없는 곳이라면 지금 믿는 기독교인들이 다 자기 뜻대로 살걸요? 난 아무리 하나님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기독교인들 정말 신기하네요.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지나요? 난 아닌데요. 보지도 않고 내겐 도움이 안 되는데요. 지옥이 진짜 뜨거운 불이 아니라면 하나님 잔인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더 믿겠는데요. 뜨거운 불이라니까 왠지 반항심이 생기네요. 사람을 마치 고삐를 잡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만들어 놓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뜨거운 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소유로 이용당하고 버림당하고 하는 거죠. 정말 나쁘지요. 이게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죄 좀 지었다고 해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불에서 태우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참 오해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죄 좀 지은 거 가지고 지옥불에 쳐넣어서 영원히 불태우신다.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영혼 지옥설과 영혼 불멸설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는 전혀 조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끝으로 이 내용을 조금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잔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마가복음 5장 39절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원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을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땐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것은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들이 부활할 수 있는 표본을 보여주셨다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부활은 자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자다가 일어나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 진리입니까? 우리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그냥 자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과 영생의 진리예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죽었다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허리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부활이고 이게 영생입니다. 이 각 시대 대쟁태에 보면은 이 부활하는 장면에 대한 아주 영감적인 기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상태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지.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소리가 요란한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킨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의 무덤을 보시고 당신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고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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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외치신다.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때 온 세상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부활한 큰 무리의 소음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사망의 감옥에서 나와 불멸의 영광을 입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외친다. 그리고 산 의인들과 부활한 성도들은 음성을 합하여 오랫동안 승리의 즐거운 함성을 올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누가 먼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먼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부활한다. 네, 그 말이죠. 자, 영생의 부활을 믿으면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죠. 그런데 죽음을 초월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또 영생을 가진 재림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부럽습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라는 것은 들의 풀과 같고 곧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것인데 다 지나가버리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재림성도들에게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이웃들에게 이 재림과 함께 구원의 소식을 나누어주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